그간 한류를 이끌어온 K-드라마와 K-팝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K-방역과 K-바이오로, 최근에는 미국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하면서 K-야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계약에 이어 이제 안전 지침을 마련하며 순차적인 등교 계약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는 K-에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K-국회는 아직 요원한 듯합니다. 20대 국회 막바지, 이미 합의된 임시국회 일정은 14일까지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오늘과 내일 있고 난 후에도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고,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후속입법,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노력했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될까 참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라. 반인권적인 범죄로부터 지켜달라. 제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거스를 권리가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건전한 야당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민생국회에 응답해 주십시오. 어제는 박수근 화백 잡고 55주기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 서민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옮겼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흙내임을 가득 품기며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 국회도 정치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통합과 화해의 공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원내부대표로서의 마지막 발언을 마칩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뜻깊은 책임감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